써봤. 울란지독 D200H의 한 달 사용 리뷰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사용해보면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리뷰했던 내용들처럼 이 단축키를 활용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러가지 바로가기 단축키들을 두게 되니까 확실히 작업에 로스가 적어요. 우리가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작업할 때 좀 멍할 때도 있고 뭐를 찾으면서 아 내가 뭐를 찾았더라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사용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활용하면서 굳이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30% 정도는 시간을 세이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간 지금 울란지독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요, 지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콘 배치하고 세팅하는 튜토리얼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울란지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세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되지 않은 화면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기능들을 설정하고 싶다, 그거에 따라 여기 우측에 있는 패널들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은 역시 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맥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앱을 열거나 또는 웹사이트에 이동하거나 할 때 여기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측 패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픈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둡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내용에 어떤 앱을 열 것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앱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 모양을 누르시면 프로그램을 열고 싶다 하면 응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파이널 컷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널 컷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막바로 여기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도 파이널 컷이라고 해서 기본에 설정되었던 내용 그대로 들어오고 앱에 대한 내용도 경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오픈을 드래그 해가지고요. 여기다 넣고 동일하게 여기서도 울란지 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에 바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바로 이미지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여기 앱에 대한 아이콘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질문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에 하단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꺽쇠 표시가 있어요. 밑으로 되어 있는 꺽쇠. 이걸 누르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여기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Choose local 파일이란 것은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PNG나 GIF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뭐 아이콘 자체를 그림 파일로 불러왔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대로 세이브로 누르면 자, 여기 아이콘이 변했죠. 바로 아이콘이 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AS 폴더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하셨죠. 간단합니다. 이것도 오픈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요. 경로만 정의해 주면 돼요. 그리고 NAS를 사용 중인데 SMB로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퍼블릭이라 해서 제가 사용하는 폴더에 들어가면 저는 파커 백업 쪽으로 가보고 싶다 해서 요 폴더를 클릭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눌러보면은 바로 이동이 되죠. 제가 작업했던 파커 백업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파이널 것도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GIF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스크린에 대한 부분을 GIF에 대한 내용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스크린은 안 되고 아이콘들은 GIF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Choose local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GIF 해당하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없네.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GIF 파일을 만들 때에 보통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픽셀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픽셀의 크기는 196, 196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많이 필요하니 구독, 좋아요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여기서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에 타자기 효과를 넣고요. 이걸 그대로 GIF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에 대한 형식은 GIF, GIF로 해서요.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는 제가 구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7개까지만 GIF가 다운로드 가능하다 하네요. 자,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운로드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 파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Choose Local 파일 누르시고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아까 입력했던 GIF를 딱 넣게 되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구독, 좋아요. 이게 GIF 지금 움짤로 움직이고 있죠? 재밌는 움짤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량은 300KB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용량이 크지 않게끔 사이즈를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다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사이즈 규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사이즈 규격은 452에 196인데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52에 196.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화면에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서 해당하는 내용을 Choose Local File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GIF를 불러오면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스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나 움짤 또는 글씨 같은 거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에 대한 부분을 울란지사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앱스토어라고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플러그인, 프로파일, 아이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각자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로드,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프로파일, 지금 저희가 이 아이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네, 여기 이모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됐다고 되어 있네요. 아,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로드가 됐다는 표현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건 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하간 이거 3D 이모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화면에 와서 내가 원하고 싶은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Choose Ic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로컬 파일에서 찾았잖아요. 지금은 아이콘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다운받은 내용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파이널 컷에 대한 부분은 아이콘을 받았고요. 여기 바랄라에 대한 부분도 미리 받아놨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받았던 것은 팀 3D 이모지였잖아요. 여기 100개가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모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바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로고 자체가 역한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능의 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버튼을 쓰게 되면 이거는 손해잖아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칸을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자체가 눌렀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울란지 보고 있죠? 아, 핫키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우측에 시스템, 여기에서 핫키라는 게 있죠? 이걸 이렇게 갖다 두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핫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간단하게 컷 편집을 할 때에 블레이드 자르는 거 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도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핫키를 갖다 두고 이번에는 스페이스 플레이가 되겠죠. 플레이백을 자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로 갖다 두면은 여기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핫키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단축키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한글화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한글화가 됐던 부분은 사실 저는 여기를 기대했어요. 언어팩이거든요. 이런 언어팩에 대한 내용이 한글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버전은 2.0.19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최종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글화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콘에 이름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페어런스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아이콘에 어디다가 이 글자 타이틀을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글화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가 한글화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아이콘에 들어가는 한글화가 안정화 됐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에 한글 자체가 표현이 잘 안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뭐 단축키라 되어 있고 이게 뭐 다운로드 해가지고 글자 자체가 한글로 패치가 잘 되었습니다. 이 울란지 코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글이 다 적용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메뉴에 대한 업데이트 한글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울란지에서 언어팩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이게 약간 기울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지에서도 커스텀 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 소스를 넣어두고 배포했는데 제가 이거 가격을 알아봤어요. 근데 해당하는 것을 출력을 하면 개당 가격이 3만원입니다. 아니 기기를 6만원 주고 샀는데 무슨 3D 프린팅 가격이 3만원입니까? 두 개 사면 기계값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울란지 코리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알리에서 울란지 공식으로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한 달 정도 사용해본 울란지 D200H 제품이었고요. 시청자분들 리뷰를 토대로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능들이 많이 없어서요. 제가 제일 바랬던 기능은 전체 스피커에서 이어폰으로 전환해주는 그게 스트림 되게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울란지 D200H에는 그 기능이 없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차차 생기겠죠. 그리고 저는 구글 홈 미니와 연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사용하다가 갑자기 잠자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잠자기 화면으로 들어가요.